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앞뒤 관계가 있고 좌우 관계가 있죠. 앞뒤 관계는 같은 차로 했을 때, 좌우 관계는 옆에 차로 했을 때, 물론 하나의 차로지만 넓어갖고서 실질적으로는 좌우 관계인 것도 있습니다. 자, 차선이 있을 때, 차선이 그려져 있으면 차로가 있죠. 차로가 있을 때, 앞뒤 관계는 뭘 기준으로 하나요? 보면 알죠. 저건 1차로 차, 저건 2차로 차. 자, 사고가 나는데요. 이 사고가 앞뒤 관계인지 좌우 관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블록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차로가 좀 좁아듭니다. 공사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앞에 가서 차로가 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검은 차인데 우회전하죠? 우회전해서 1차로 들어갔더니, 여기 주차 타워로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우회전했죠? 자, 차로가 좁아듭니다. 블록차 2차로 갑니다. 상대차 우회전했어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차. 1차로입니까? 2차로입니까? 여기서 우회전에 그걸 크게 나왔으면은 지금 1차로 쪽으로 향하고 있죠. 깜빡이도 안 켜고, 물론 여기 선을 이렇게 긋으면은 조금 물리긴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 이때게 들어오면은 차선 바퀴가 좀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차가 1차로입니까? 2차로입니까? 저 차는 1차로죠. 나는 2차로, 상대는 1차로예요. 근데 깜빡이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 경찰관은 앞뒤 관계로 봐서 블록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다지만 저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앞차가. 여기서 우회전할 때 우측,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돌아야 되는데 1차로 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뒤도 안 보고 깜빡이도 안 켜고 쑥 들어오면 저걸 블록차가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저는 제 마음은 앞차 잘못이 한 80% 돼야 된다 생각이에요. 블록차 잘못은 여기서 이 앞차가 좀 더 이쪽으로 더간 다음에 1차로 쪽으로 완전히 간 다음에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공사관이가 속도를 조금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걸 생각할 때 블박차 한 20? 블박차한테 불리하게 보더라도 앞차 잘못이 70%는 돼야 돼요. 최소한 앞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잘못을 70%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데요. 왜? 그랬더니 경찰의 뒷차를 가해 차량을 했답니다. 경찰에서 앞차가 깜빡이 켰든 안 켰든 천천히 가든 빠르게 되었든 하여튼간 이건 앞뒤 관계야. 왜냐하면은 그 차가 차선을 일부 밟고 있어. 차선 그어봐. 지금 차선이 지어진 차선 그면은 밟고 있잖아. 차선을 밟고 있어서 2차로에 1cm나 들어있으면 그건 앞뒤 관계야. 이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지침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경찰청 지침은 제가 생각할 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지침에 나오는 그 판결 89도 777 제가 외우고 있어요. 89도 777은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마치 그 판결 89도 777이 앞에 1cm라도 차로를 일부 물고 있으면 앞뒤 관계다 그런 거 같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앞에 가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가 빗길이 미끄러졌고 중앙선 넘어갔어요. 중앙선 넘어가갖고 마주오던 버스랑 부딪히고 다시 튕겨 들어온 걸 뒤에 와던 트럭이 부딪힌 거예요. 빗길에서는 앞차의 간격을 좀 더 넓히고 그 차가 저쪽으로 튕겨갈 때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뒷차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판결 갖다 거다 붙여놓고서 대법 판결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경찰청 지침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번 사고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앞뒤 관계다. 그래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쭤봤습니다. 투표 결과. 앞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86%,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13%. 13%는 경찰청 지침에 대해서 경찰 지침을 많이 들으신 분들일 겁니다. 많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무진장 조심스럽게 운전하시거나 너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도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 86% 앞차가 가해 차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은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 붙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두 개 차를 다 자기 혼자 땅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도로에서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경찰청 지침. 앞뒤 관계, 차선을 일부라도 물고 있으면, 차로에 일부라도 물고 있으면 앞뒤 관계다라는 경찰청 지침이 왜 잘못인지는 제가 지난, 언제더라? 11월 8일 날,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때 특강한 내용 조만간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김준혁 PD가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 앞차가 가해 차량이어야 옳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의 신청하세요. 지방경찰청에. 그리고 그 이의 신청했을 때요. 담당 경찰관한테
제 블랙박스, 제 유튜브를 그대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설명을 가서 전달하세요. 그리고 89도 777, 그 판결 보셨습니까? 그 판결이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럼 그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 틀린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대법원 판결 틀렸다는 대법원 판결이 전혀 다른 걸 갖다 붙여놨어요.